스트레스라든가 뭐 기획 같은 경우는 최고 아닙니까? 네. 거기서 뭐 계속 있으셨으면 지금 좀 뭐 회장님 정도 되셨을 것 같아. 기업 사장. 왜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? 좋은 직장이죠. 뭐 네, 그렇죠. 예. 그냥 좋은 직장이 뭡니까? 내가 편해서 좋은 직장이냐? 아니면 돈을 많이 줘서 좋은 직장이냐? 갈수록 나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돈을 더 준다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돈을 더 주는 만큼 저를 자꾸 길들이는 거죠. 어, 너 일 잘해, 일 잘해. 어, 할 수 있어, 너 갈 수 있어. 해놓고 어느 순간에는 딱 버리죠. 다 쓰고 나면 딱 없으면 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내 영혼을 갖고 있는 삶이 뭔가.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카메라 보조. 우연히 접한 그 일에 매료됐고 악착같은 그의 노력에 승승장구했죠. 그런 그가 돌연 사표를 던지고 조직을 떠나버립니다. 힘들었던 것은 시간 개념이에요. 비행기에서 내려서 비행기 탈 때까지 찍어. 아, 내가 무슨 기계야? 저는 조직생활을 하면 몸이 아팠어요. 허리가 나가고 막 몸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돼. 내 몸은 오늘 하루를 쉬어줘야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그게 정말 조직에서 싫었던 게 뭐냐면 난 밤 12시까지 촬영을 해. 아, 그 다음날 9시 출근하래. 나머지는 돈으로 준대.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. 저는 그게 얼마나 이 세상이 사람들 욕심덩어리로 돼 있으면 법으로 정해서 50시간 일일에 모든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은데 50시간을 정해서 최소한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는 거죠. 삶의 시간을 스스로 정하기 위해 조직을 떠나 시베리아로 향한 고수. 그곳에서 1년에 걸쳐 담아낸 아기 곰의 다큐멘터리로 새로운 도약에 성공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정말 가장 큰 행복이자 저에 대한 축복이죠.